들어봐봐 한번. 들어봐봐. 들리나? 들어봐봐. 선생님. 천하장사건 아닌가 보게. 들어봐. 여러분들 안동에 가보셨습니까? 이곳은 안동입니다. 안동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그렇죠. 안동역에서. 안동하면 하회마을이 유명하죠. 전통가옥이 빼곡히 있는 아주 예쁜 마을인데요. 안동 최고의 부자 양반들이 살던 99칸 혹은 72칸의 부잣집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어를 담은 도산서원도 있고요. 또 안동에는 월룡교라고 해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즐겨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볼거리가 많은 안동에 갔는데 우리는 이런 곳 저런 곳 한 곳도 가지 못하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지 도전입니다. 이곳은 안동 제비원입니다. 야매지부가 12월 한 달 농협 하나로와 공영 쇼핑과의 콜라보 방송 계약으로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특이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너무 아니에요. 아름다우시네 아직. 그러시다. 나도 좋은 날 막 눈물이 난다. 네네. 아. 우리는 어느 땐가부터 된장떡, 고추장떡이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은 모두 슈퍼에 가면 널려있기 때문이죠. 집집마다 달랐던 장맛은 이제는 해찬들이냐, 청정원이냐, 순창이냐, CJ냐 이런 통일된 맛으로 우리의 입맛도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협 하나로와 공영 쇼핑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전통 장맛을 계승 발전해야겠다. 라는 커다란 사명감을 갖고 집안에서 직접 담궈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이곳 안동 제비원과 손잡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비원이 모두 다 한 거겠죠. 그럼 이곳 제비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메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뽀실뽀실 너무 맛있다. 네. 어, 난 요만한 콩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메주 콩은 이렇게 콩이 커야 맛이 있어요. 맛있네. 예. 굉장히 맛있다. 예. 옛날에 어머니들이 메주 쓰는 날 이 콩 냄새, 이 구수한 냄새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콩이 입으면은 잘 익은 거는 콩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먹어보면 구수하잖아요. 나는 뭐 대두 그러면 요새 전부 다 미국산 이렇게 써져서 안 나서 그러는 줄 알았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구나. 네, 아니에요. 안동에서 네. 대두가 나는구나. 이분이 안동 제비원 대표이시자 안동 김씨 30대 종부이신 최명희 식품 명인입니다.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소두장과 전통 장류 비법을 받아 종갓집 고유의 제조 기술로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어진 메주로 가정에서 간단히 된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레시피를 제공하여 나만의 된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메주입니다. 요걸 햇볕에서 쐈다가 다시 건조실에 들어갔다 햇볕에서 쐈다가 이렇게 하면서 발효를 시킨답니다.
이게 지금 곰팡이 아니야? 곰팡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이제 곰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뭐. 이거는 12일 거니까 하면 크잖아요. 근데 이건 좀 작잖아요. 이따 되면 또 더 작은 게 나오고, 또 더 작은 게 나오고. 예. 이게 한 60%가 줄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요? 예, 60% 줄어요. 이걸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저는 이거를 22년 동안에 이 자리에서 했어요. 와, 22년.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명인이 되시려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지 명인이 되시려면? 명인은 한 업종을 20년 이상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4대를 보더라고요. 4대를 봐요? 예. 와. 난 그냥 어깨너머로 펴서 명인 되려고 했다. 이야, 그러면은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을 하시려면은 기계식으로 하셔야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가마솥을 고집하세요? 가마솥은요, 사실 제가 지금도 저 가마솥을 언제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하루에도 12번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마솥을 사는 이유가 제가 시할머니, 시어머니한테 배웠는 게 가마솥입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했던 우리가 콩 삶는 거나 그냥 기계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거 된장 따로 담고 간장 따로 담는 아는 분도 계셔. 저는 저도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니까 저희는 맨날 사 먹기만 하니까. 네. 어떤 사람은 된장 담그는 거 하고요, 간장 담그는 거 하고 두 세트 주세요 이래 말한다니까. 근데 내가 된장 담그고 뜨거나면 간장입니다 하면 몰랐다는 거예요. 국간장 이렇게 써 있어도 애들이 그게 다른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단맛 나는 간장을 사가지고는 우리 딸도 거기다가 구글했대. 어머나 그거 아니야 내가. 달러 간정이? 그래요. 몰라. 그래서 음식이 이상해지고. 음식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맛이 없는 게 간장 때문인가? 에이 불효한 놈 같아. 그래 맞아. 시카키 안 올지네. 여러분들은 매주로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9년 12월 31일 공용 쇼핑에서 정말 신기한 사서 먹는 된장이 아니고 직접 만들어 먹는 된장을 판매합니다. 된장을 판매한다기보다 메주와 소금물 그리고 항아리 대신 숙성시킬 수 있는 특허 용기를 제공하여 우리 집만의 된장과 간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셨던 된장과 간장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날 제가 개망신당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가면 늘 드론을 띄우는 거 아시죠? 이날도 엄청난 항아리를 보고 눈이 확 뒤집혀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띄우자마자 공용 쇼핑 촬영팀 카메라가 획가닥 자빠지는 걸 찍게 됐습니다. 공용 쇼핑 사장님, 쟤네들 보래요. 카메라 박살냈대요. 일러 바칠 생각에 마구 웃음이 나오는데 어메나! 드론이 그냥 나무에 걸쳐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바퀴벌레가 약 먹고 뒤집어진 것처럼 드론이 배를 까고 누워있지 뭡니까? 아니야, 이거는 강아지처럼 배를 깠나? 야! 네가 강아지야, 바퀴벌레야! 아이고, 망신, 망신, 개망신, 진짜. 12월 31일, 2019년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예정이신가요? 12월 31일 9시 40분에 혹시 집에 계실 예정이시라면 공용 쇼핑과 야매주부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평소 때처럼 야매주부 옆에서 된장을 퍼먹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수다와 재롱을 떨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망년회를 야매주부와 함께 하시면서 2020년 희망의 꿈을 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죠? 어림없는 소리라고요? 끝내겠습니다.